네, 오늘 가져온 종목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많이 컵니다. 네. 많이 커고 최근 들어서 뭐 실적이 안 좋다라는 뉴스도 좀 있었고 해가 또 가격 자체도 좀 700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낯설게 갑자기 좀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 닭고기 제품을 일단 생산하고 뭐 판매하는 회사라는 것은 이제 뭐온 국민이 아실 만한 좀 회사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. 그 다음에 요즘 작년, 재작년 뭐 아니고 한 3년 전부터는 이 삼계탕 관련돼서도 뭐 미국, 중국, 유럽 쪽으로 아주 좀 수출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 나가는 이 삼계탕 수출량이 좀 많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 다자간 무역 협상, 뭐 RCEP도 있고 환태평양 무역 협정도 있고 이런 다자간 무역 협상이나 또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수혜를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 팜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가듯이 다 관계사가 있거든요. 관계사 내에 속한 종목들이 에그플레이션 수혜 종목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관련된 테마도 봐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마니커를 종목을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. 왜냐면은 지난번에 유상증자도 좀 봤고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까지 중장기로 가져가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난번에 유상증자가 나오고 나서 한 반년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좀 흘러서 반등 오히려 그 매물을 좀 소화해 주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은, 닭고기라고 하는 것은, 그냥 이름만 들어도 우리한테 되게 친근한 식품이고,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마켓컬리니, 뭐 쿠팡이라든지, 또 아니면 우아한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지분, 뭐 주식 상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가장 빠지지 않는 식품을 고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닭고기입니다. 닭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언제 뉴스는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유상증자 이후에 거래량 없이 최근에 1년간 반년 이상 거의 조용했던 종목이라서 지금 당장 뭐 중장기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느 정도 갑자기 뜬금없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좀 거래가 좀 많이 매집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정도로만 딱 매수하셨다가 딱 한번 급등 나오면은 그때 딱 매도 시점 잡으면 되는 그런 간단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일단 이어서 가격 가격 관련, 네. 네, 목표가는 82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전자점이 660원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